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야 핸드아웃 자료 통해서 배운 건데요. 수업 시간에 그 이민자들 클래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중국이 왜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기후 좋고 그 땅 좋고 기후 좋은 그 조그만 그 거기를 왜 안 먹고 왜 자치정부를 허용했을까요? 법계생 스카이킹 네. 중국이 힘이 없습니까? 군사력이 약합니다. 왜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 그 양지 바르고 땅도 좋고 이런 조그만 나라를 왜 흡수를 안 하고 왜 자치정부로 그렇게 허용을 할까요? 뭐 군신관계, 뭐 형제관계, 뭐 그렇게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중국의 방위 전략이 있다고 해요. 중국은 어떤 식으로 자기들 방위 전략을 세우냐면요. 강, 바다, 그 다음에 강도 없고 바다도 없으면 어떡하죠? 만리장성. 저 북쪽은 만리장성으로 방어를 하죠. 그 다음에 남쪽은 바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 바다, 산맥, 강, 바다, 산맥, 그 다음에 만리장성 이런 걸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스테이트라는 게 있죠. 저 한국, 조선,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거 되게 중국에 있는 잔챙이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 남쪽에 있는 잔챙이 나들, 수많은 잔챙이 나들, 이게 전부 다 중국의 버퍼 간출이에요. 버퍼 간출이라는 건 뭐냐? 자, 반상체, 빌게이츠, 버퍼가 무슨 뜻이에요? 예비공간 같은 겁니다. 아, 저기 충격을 원해주는 저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어, 맞죠. 예비공간. 아주 저 프린터에서 달게 됐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알아요, 중국 애들. 일본이라는 나라가 화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쓰나미, 개일 때문에, 그냥 뭐 농사 짓는 거 다 말아먹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생각하는 게, 아, 앉아서 굶어 죽느니, 조선이라도 배 타고 와가지고 뺏어 보다가 죽겠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일본은. 환경이 이렇게 만든다. 그거를 또 중국이 알아요. 중국이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버퍼칸 추리를 만들어가지고 자치 독립국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기 내가 중국은 저기 소고기 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일본은 들깨로 비유하고, 조선은 소고기로 내가 비유를 해요. 그래서 배고픈 들깨들이 소고기 피냄새를,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 주인이 소고기를 들고 산길을 가는데 들깨들이 막 들이닥치면은 그냥 소고기 주인은 소고기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리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A2B가 아니라 C2B라는 얘기. 자, 타일랜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일랜드도 번복한 줄이죠. 왼쪽에서는 영국이 지켜주고 왼쪽에서는 프랑스가 지켜주고.